이번 주에는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겠는데요.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서해안 지방에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이동이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오후에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은 수요일 늦은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서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